가하님도 엎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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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 아니야 나 뒤진다 너 진짜.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미세라 클린업 디테일. 오늘도 스트리머 한 분을 초청해서 1대1로 같이 정서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하화씨.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저는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가화라고 합니다. 무슨 방송 진행하시는데요? 저는 라디오도 하고 뭐 이것저것 종합게임도 하고 오버워치도 하고 오버워치도 하고 오버워치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이것저것 하는 방송합니다. 이제 맵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둘이서 진행할 수 있는 맵 중에서 남은 거는 요거 딱 하나. 러스트 스테이션 이스트. 러스트? 러스트 말고 러스트요. 와이 러스트. 미안해 그냥 하자. 친구 코드 보내드릴게요 디코로. 자 이게 뭐예요? 친구 코드요. 스팀에 친구 추가 들어가시면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친구가 없어가지고 이거 해본 적이 없어요. 오 이거구나. 저랑 친구예요 앞으로. 미안해 내가. 아, 와 친구 코드 처음 봤어. 이거 아이디를 주는 게 아니구나. 저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나 완전 핵인싸인 줄 알았잖아. 저 맨날 혼자 방송 끄고 오버워치 하는 게 일과라. 아 근데 요즘에 진짜 오버워치 아무도 안 보지 않아요? 내가 너무 오버워치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나? 지금 여기 오버워치 유저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저랑 고난 얘기에 너무 슬프잖아. 아니 왜 오버워치 무시하냐. 가화짱이네. 네 가화짱입니다. 다정하게 불러주시죠. 미영. 일단은 예행 연습이니까 밝고 좋은 맵으로. 밝고 좋은 맵으로. 아 왔다. 야. 뭐야 이 못생긴 사람은. 일단 닉네임부터 바꿀 수 있고요. 가화로 바꿉시다. 영어로요. 설마 한글 쓰는 거 아니죠? 너 한영키 눌렀지. 네 이럴 줄 알았어. 나는 민트색이 좋으니까 민트색으로 하겠어. 오. 이렇게 하면 되나요? 지금 티셔츠 색깔만 민트색으로 바뀌었거든요. 헬멧이랑. 근데 멜빵색이 노란색이야. 굉장히 쿨이라고. 원래 검은 머리의 안쪽이 민트색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옷... 되게 구린데? 이렇게? 2번을 누르면 손을 네. 들거든요. 대걸레를 집어넣고. 아, 그 네. 상태에서 좌클릭. 오 들었어. 오케이. 이제 좌클릭 한 번 더 누르면 똑바로 세웁니다. 오호. 좌클릭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사물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오. 일일이 놀라지 마세요. 되게 구석기 시대 사람 같아요. 와 너무 신기한데? 아니 오버워치도 우와. 해본 사람이 왜 그러십니까? 이런 거 못해요 오버워치에서. 자 우와. 일단 우리의 기본적인 목표는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청소하는 건데 청소를 할 때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드럼통과 뭐야 이거 뭐야 깜짝아. 설명 안 됐냐? 아 오케이 됐습니다. 이 드럼통과 요런 네모난 상자는 분류를 잘 해야 됩니다. 버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버려야죠 이제. 저런 건 어디다 버려요? 여기 소각로가 있네.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요거를 들어가 가자 미미야. 벌써 시체한테 이름도 지어주네. 우리 미미 잘 탄다. 끝이에요? 아니죠. 이제 대걸레를 들어서 자 요렇게 오! 오! 닦인다. 닦이는데 한계가 있어요. 자 이제 계속 피가 묻죠? 뭐야? 대걸레가 더러워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걸레를 빨아야 되는데 네네. 물통이에요 물통. Nope, nope. 에이 멍청아. 아니 왜 저한테 물통 옆구리를 대걸레로 치면 빨리겠니? 아니 이렇게 현실적인 줄 몰랐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리 와보십시오. 네 사장님. 요거 보여요? 탄핀? 네 보여요 이런 사장님. 이런 짜잘짜잘한 거는 소각로까지 이렇게 하나 버리고 하나 버리고 하기 되게 힘들죠? 이게 폐기물 상자입니다. 오 있을 거 다 있네요. 그래도 잡고 요렇게 담고 잡고 담고 굳이 하나씩 집어야 되나? 하나씩밖에 안 그럼. 집혀요. 그래서 이게 원래 다 청소를 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이렇게 닦고 더러워졌어. 물통 가서 씻고 또 닦고 씻고 아 너무 잘한다. 그렇게 하면 나한테 대걸레로 귀싸대기 맞는 거 알겠어? 부들부들하지 말고 뭐 좀 너무 어질러져 있는 조그만 물체들은 이렇게 네. 빗자루를 이용해서 쓸어 담을 수 있습니다. 잘한다 니가 해야지 니가.
자,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실 테지만 조금 시간이 기다리면은 여기에 청소를 몇 프로 했는지 진행도가 나올 겁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땐 7%라고 나오는군요. 아이 사장님 안녕하세요. 청소나 임마. 알겠습니다. 일단 맵부터 간단하게 둘러보죠. 기본적으로 조금 어두우니까 조명을 켜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어! 정답! 뭐? 사장님 이거 위. 위에 뭐? 장기 위. 내 위에 장기가 떨어져 있다고? 여기 생긴 게 생긴 게 사장님 위 닮았다고요. 야 이 쌍화차야! 이렇게 나한테 빅엿을 먹이는 스트리머는 네가 처음이다. 그린라이트인가? 으야. 이렇게 하고. 여러분 여기 지금 조명을 뽑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건가요 지금? 이렇게 어두운데?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자 따로 청소하는 게 더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신참을 두고 저렇게 그냥 가버린다고? 맞춰! 혼자 청소하러 여기 조명이 있네요. 이거 깨트리지 마세요. 강한 충격을 주면 터집니다. 네네. 아! 어! 벌써부터 망할 뻔. 자 이제 조명 하나씩 들고 청소합시다. 바닥에 내려놓고. 네 내려놓고. 자 똑바로 세우려면은 뭘 누르라고 했지? 한 번 더. 좋아. 아주 똑똑하고. 영재학교 수석 입학 싹가능. 오케이 오케이. 이거 사장님 잘못! 이건 사장님 잘못! 이건 사장님! 뭐라고? 야 다시 보기 갖고 와. 네 참을 수가 없다. 여기에 크레이트라고 네. 적혀있거든요? 크레이트 네 이게 좀 울퉁불퉁해가지고 잘 안보이는데 여기에다가 이런 상자를 놓으시면 돼요. 이 배럴들 다 빼고 네 배럴을 어? 야! 이런!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아이 여러분 진정해요, 게스트야. 아니 제가 깬 거 하나, 사장님이 깬 거 하나 해서. 억울해하지 마, 네가 두 개 다 깼어. 으들 감히 지금. 아 쌤, 아까 솔직히 사장님 탓이었음. 그렇다고 치자. 자 일단 청소합시다. 네. 담아야 될 게 굉장히 많으니까 일단 담아야 되는 것들부터. 작은 거부터. 그러고 보니까 가와 씨는 이제 방송을 얼마나 하셨죠? 저 이제 곧 2년 됩니다. 어, 그냥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하시진 않았네요. 그러면은 가와 씨가 방송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나랑 알게 된 건가? 네 맞아요. 방송 시작하고 한 1년 조금 안 됐을 때. 가와씨랑은 알고 지낸 지는 꽤 오래됐죠. 네 맞아요. 그런데 막 직접적으로 뭔가를 같이 한다거나 그런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고 서로 그냥 방송만 맞아요. 들락날락 하는 정도. 내가 바빠서. 이번에 청소 게임도 제가 같이 하자고 했는데 몇 달째 못하고 있다가 이제 겨우 하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아이 괜찮습니다. 아 네 투수분들이 플랩님이 그냥 예의상으로 아 그래 다음에 밥 한 끼 먹자 약간 이런 식으로 아 그래 다음에 합방 한번 해요 라고 얘기한 건데 제가 너무 질척거리는 거라고. 아니야 그건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 오해입니다. 제가 눈치 없다려고 같이 하자고 하신 분들은 정말 무조건 합니다 저는. 근데 너 왜 놀고 있냐? 뭔가 이상한데? 빨리 청소 안 해? 어디 있었는데? 어디 갔지? 뭐가? 그 물. 물 저기 그래. 있잖아. 저기. 왼쪽 저기. 복도. 아 오케이. 왼쪽 복도. 어디지? 저 공간 있지 않아서 들어가는 여기는 곳? 여기는 복도가 막 폈는데? 어떡하냐 쟤를. 일로 와. 맵 한번 둘러봤잖아. 저 옆에구나. 아, 저런 데가 있었구나. 아, 죄송합니다. 와 얘 슈퍼길치네. 어떡하냐 진짜. 쏟아질라 그래! 물! 아니 어떻게 자기가 들고 있는 양동이한테 싸다굴 맞고 날아갈 수가 있지? 아 이거 버그가 너무 심해요. 버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니 저는 진짜 잘하고 있는데 버그가 그럴까? 너무 심해갖고 남들이 봤을 때 이거 약간 고인 것 같은데? 너 일부러 나 열받으라고 그러는 거지. 꺼내기만 하면은 물이 자꾸 엎어져요. 그건 살짝 들어. 위로 들어서 당기라고. 그래. 아니 마찰이라는 그 개념을 몰라요? 그릇을 바닥에다가 놓고 옆으로 이렇게 밀면 당연히 쏟아지게! 알았어요. 화내지 말아요. 맘마매야. 별로 그렇게 막 들어온 거 없는 거 같은데? 요즘 유독 같은 말을 하는 거 같은데 맵이 생각보다 깨끗해서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이색적인 녀석 때문에.
죽을 뻔했다. 사장님! 왜요? 뭐요 또? 이거 좀 봐봐요. 이거 이상한 거 같아요. 이거는 직원들이 이제 물품을 보내주는데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기계에 갈려 나오는 거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들어서? 뭔가 눈앞에 쓰레기가 있다고 그거를 바로 치우러 가면은 되게 시간이 비율적으로 늘어나겠죠. 우와! 우와! 미쳤다! 왜 대단히. 하필 놔도 이렇게 약간 불안한 곳에다 놔? 아우 야! 잠시만요! 이게 평지가 아니잖아요. 똑바른 곳에다 그렇지. 아우 편안. 이건 좀 사적인 질문인데 그러면은 네. 생활고는 없습니까?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고. 그게 뭔 얘기야 또. 아무래도 그때그때 다르다 보니까 주입 일정하지 않아서. 네네. 이거 말고도 다른 일을 병행하고 있기는 해서. 아 그럼 전업은 아니네. 전업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다른 하나가 오히려 취미 같은 느낌이라. 아, 그 취미가 뭔지 물어봐도 되나요? 저 그림 그리는 거예요. 외주? 네네. 가와씨 그림 실력 한번 홍보 좀 해주시죠. 오버워치 그림인데 괜찮나요? 왜 하필. 그래도 괜찮아요. 잘 그리면 장땡이지 뭐. 와우. 근데 사장님 닦을 때가 안 보여요. 제가 너무 열심히 치운 것 같은데? 아니고요. 이건 뭐예요? 이거 USB인가? 뭐, 사장님 이거 꽂혔는데? 뭐가요? 이거 USB 꽂혔어요. 아니 바닥에. 왜 게스트들은 자꾸 이 밑바닥에다 뭔가 처박아 놓는 걸 이렇게 좋아해. 이렇게 오브젝트가 낑겼을 때는요 대걸레를 네네. 드시고 우클릭을 눌러서 빼시면 됩니다. 역시 좀 희한하네.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 못 넣었어. 야 문이 이따 씨발한데 저 조그만한 걸 못 넣는다고? 다시 오케이, 완벽 됐어. 오케이 됐어. 우리 가와씨가 해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까지 칭찬받을 일은 아닌데 아유 고맙습니다. 예명 아유 아하이 엄마야 큰일 날 뻔했네. 아 좀 조심히 다뤄요 사장님. 뭐야 이거 왜 안 서? 아 진짜. 그럼 이거 벽 판정이 이상해요. 비스듬이 돼 있는데? 아 사장님 진짜 그거 깨트리면은 알아서 하세요. 얼마나 비싼 건데 그거 제가. 자 여기 탄피 보이죠? 네. 치워.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게스트분들이 다 하나같이 맨 처음에 청소하기 전에는 이게 재밌을까? 약간 다들 이런 생각인데 청소를 하다보면은 다들 꽤 괜찮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청소 게임의 묘미 아니겠습? 너 뭐했냐? 너 뭐했어? 이거 청소 아닌데? 청소 소리가 아니었는데? 이거 청소 청소해야죠. 왜? 아 왜 농땡이 필요해요? 빨리 청소해요. 이상하네. 일단은 눈에 띄는 게 없으니 넘어가도록 하지. 제가 봤을 때 이 맵도 초창기 맵 중 하나라서 그렇게 막 엄청 난이도 높은. 아! 우리의 소중한 전구장 괜찮아? 여기 구석에 조용히 있어 알았지? 아유 놀랬지? 저기다 전구 넣은 사람 누구야? 진짜 걸리적거리게. 저게 지금 상자 거의 다 찼군요. 바로 태우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아까 설명을 안 해드린 게 있는데 쉬프트를 멋있었다. 오, 뭐야. 나 막 가고 있는데 속도 따라잡아서 딱 쓰레기 버리고 가네. 그게 바로 제 에임입니다. 아, 사장님! 왜, 뭐, 왜, 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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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저 뽑기 운이 엄마 봐요. 아유, 많이도 쏟아져 나왔네. 진짜 너무 억울하다. 근데 저 이번에 진짜 사장 됐습니다. 어? 무슨 사장이요? 방송도? 아니 유튜브. 멋있다. 저랑 친하게 지내시죠? 원래부터 친했어요 우린. 맞아요. 우리 엄마가 저런 거 반응해주는 거 아니랬는데. 가와씨 여행 좋아해요? 네 엄청 좋아해요. 와 같이 여행 간 사람 진짜 불쌍.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저랑 여행 간 사람 다 만족하면서 왔습니다. 어디 여행 좋아해? 해외여행 아니면 국내여행? 저는 국내에 잘 안 가고 해외에 많이 가요. 해외 어디 가봤어요? 프랑스 갔다 오고 대박. 사이판 갔다 오고 일본 갔다 오고 중국 갔다 오고 진짜 많이 갔다. 근데 같은 곳만 자주 가서. 아 저도 해외여행을 가고 싶기는 한데 지금 또 코로나 사태가 잠잠 해지면은 연락 주십시오. 도움 드리겠습니다. 같이 가죠? 그래도 되고요. 오 가와씨 가이드 해가지고 같이 다니면 되게 재밌겠다. 저 진짜 가이드 완전 잘할 자신 있음. 잠시만요 지금. 근데 게임으로 봤을 땐 아니거든. 이거 좀 그러니까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어. 지도는 클랩님이 보시고 제가 그 가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때요? 그러니까 길을 못 찾는다. 꼭 그런 말은 아닌데. 가와씨 이리 와봐요. 이거 읽어줘요.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어떤 거요? 여기! 38. 이게 숫자로 보여? 벽에. 이거. Amazing. 다이. 뜻이 뭐예요? 죽다. 그럼 죽다 이렇게 하고 느낌표 써 있는 거예요? 죽어라. 귀여워서 봐준다. 아 감사. I am 맘맘. 자 여기가 배러.
가와짱? 네? 아 열심히 일하느라 죄송합니다. 네. 드럼통! 드럼통을 여기 파란색 테두리 안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이거 보이죠? 뭐 분리수거 같은 건가? 일단 여기 주변부터 다 치웁시다. 그럼 여행 갈 때 보통 네. 멤버를 총 몇 명이서 네. 가요? 4명 정도? 2명은 너무 외롭고 3명은 같이 보드게임하기 애매하고 그리고 해외 쪽 사촌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이제 신세 지면서 가는 거라서 연줄이 있구나. 되게 절약도 되겠네. 그러면 짱이다. 나 가오씨랑 친하게 지내야지. 아니 어! 아!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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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 맞잖아! 친하게 지내긴. 하이! 개뿔 진짜! 하이! 아 선생님 이렇게 물건 어! 나가 나가 이 새끼! 응? 아 내가 깨트리려고 깨트린 게 아니고.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기 있던 조명 여기다 조명 갖다 놓은 사람이 잘못 아님? 미쳤어? 아니 미쳤냐고. 저번 복도에다가 그렇게 갖다 놓으니까 당연히 그 저렇게 되죠. 아니 청소하려고 갖다 놓은 거잖아. 아 가와씨 제 나이는 아세요? 27? 되게 젊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30 정도 되시나요? 네 32입니다 32. 아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쵸?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랑 여행 가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체력만 된다면은 체력? 뭐요? 아니 그 체력 말고 아이고 이놈의 언니. 이놈의 마구니 아유 씨. 왜 저래? 몰라요. 같이 갔던 언니가 밤 10시만 되면 쓰러져 자가지고 보드게임 못했거든요. 아 무조건 이제 여행 같이 가면은 밤에 보드게임 해야 되는 겁니까? 에이 무조건 해야 돼요. 제 국룰이에요 같이 가는 사람. 아 보드게임 진짜 너무 좋아하나 보다. 가하씨 네? 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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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뭐 한 거야? 야, 너 일로 와봐. 어딜 도망가, 이씨. 아, 이거 아니, 내가 멀쩡히 철판을 들고 낑낑대면서 넣고 있는데 그거를 상자를 들이민다고? 어떻게 된 거야? 빨리 날 선택시켜봐. 나 지금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넣어질 줄 알았어요. 아, 날 너무 과신한 결과구나. 이게 제가 잘못한 거네요. 바로 못 넣어가지고. 그쵸. 넣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좀 빨리 넣지 그러셨어요. 좋아, 그럼 말 나온 김에 이 철판 가와씨가 넣어봐요. 뭐 들어서 잘 넣어봐. 이 게스트분들한테 다들 한 번씩은 간다. 시켜보거든요? 너 뭐하니 근데? 어디갔지 철판? 아, 시켜봐요. 천천히 녹이죠? 으야. 이거 3번은 뭐예요? 3번이 바로 오염도 측정기입니다. 오염도? 자, 이 물이 지금 굉장히 더러운 상태거든요? 사장님 더럽대요. 저. 확인. 은근 그래도 치울 때가 계속 나오네요. 치우고는 있는데 왜 자꾸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지? 더 열심히 치우고 있는데 노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말 당당해서 더 할 말이 없군요.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청소는 열심히만 하면 안 돼. 잘 해야지. 확인.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주세요. 진짜로 진짜. 너 말고 인마. 가와님 다 흘렸다고? 지금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말이 없는 걸 보니 사실인가 보군. 아 잠깐 그 끊겨가지고 뭐라고 하셨어요? 저 이쪽도 깨끗한 것 같아요 나름. 너 약간 생맹이지? 이게 깨끗해 보인다고? 아닌가? 의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생맹과 색약이 많습니다. 전 아닌 것 같고 크게 불편함이 안 아팠어요. 안 아팠어. 아니 내가 아플 뻔해가지고. 놀랬잖아요. 아 저도 사람인지라. 가와님 또 엎었어요? 아니요. 이제 놀라지도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해심이 넓어지고 있는 플레임입니다. 왜? 뭐? 괜찮아. 아니.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 아 오케이. 진짜 너? 아니야 뒤진다 너 진짜. 그런 말이 아니잖아 지금. 가와씨 남자친구 있어요? 자 있으면은 이 시간까지 게임을 하고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 있으면 좋겠다. 연애는 몇 번 해봤어요? 저 세 번 해봤습니다. 나이가 23밖에 안 됐는데 벌써 연애를 세 번을 해봤다고? 몇 살 때 했는데? 저 고등학생 때죠. 아이 고등학생 때 한 연애가 연애냐? 저 20살 이후로는 19에서 20 넘어갈 때 한번 해봤어요. 가장 오래 사귄 게 며칠이에요? 일수로는 1년 넘었는데 중간에 친구가 군대를 가서 정작 사귄 건 한 160일? 아직도 그 친구랑 연락해요? 내 친구로 지내요. 군대 전역했을 거 아니야 이제? 네. 왜 다시 안 만나냐고? 만나기 싫어서? 군대에 가 있는 동안 마음이 식은 거예요? 아니요 바람 폈어요 얘가. 이런 개새끼!
그래서 안 만나요. 근데 연락을 하고 지낸다고? 아, 뭐 지났으니까. 나중에 그 친구 소개 좀 시켜줘요. 제가 싸다고 때 나이 많은 거 이럴 때 써먹어야지. 어린 놈은 쓰기가 많냐. 아니 어리니까 하는 거지 뭐. 나 이제 늙었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못한다 이거지. 서럽다 진짜. 플레임님 정도면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말때 흐리지 마라. 똑바로 얘기해. 아직까지는 뭐 그냥 알았어. 뭐... 여기까지. 내가 미안하다. 얘기를 나누면서 청소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벌써 거의 다 끝났네. 그니까요. 정리도 굉장히 잘 됐고 아무데나 던져놓지 마요. 내가 되게 이쁘게 잘 쌓아놨거늘. 어어? 어어? 야! 너 뭐해! 기다려. 불안한데? 어? 내려와. 아 기다려. 내려와. 아, 기다려. 오케이 완벽. 오케이, 기다려봐요. 오케이. 어어? 어? 짠. 그래. 오케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잘했어. 그래. 원래 상자 정리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말은 이렇게 해도 가오씨 잘하고 있어요. 잘하긴 개뿔. 그따위로 주지 말라고. 상자 놓을 곳이 공간이 좁네 양에 비해서. 그래서 잘 쌓아야 됩니다. 그냥 오케이. 단순히 놓는 게 아니라 잘 쌓아야 돼요. 뭔가 이상한. 잘 쌓으라니까? 잘 쌓았는데. 아 잘 쌓았는데. 괜찮지 않아요? 어? 어 잘 싸? 잘 싸웠잖아요. 아니 이게 어딜? 그래 이 정도면 잘 싸는 거지 그치? 이거 판 소각할까요? 넣을 수 있으시면? 한번 네. 도전해보시죠. 했어요. 오! 넣었다고? 오 대박! 아. 다시 한 번만 넣어봐요. 오 철판을 넣는 루키가 있다? 우슝 빠슝? 오 완전 잘하잖아. 대박. 이렇게 대박이다. 아, 쌉 고인물인걸 이제. 맘맘. 자 가와씨 솔로로 지낸지 한참 됐는데 이상형 한번 말씀해주시죠. 이상형이요? 저보다 게임 잘하는 사람이요. 오버워치 기준입니까? 네. 까비. 아 네 저는 좀 연하였으면 좋겠어요. 오 되게 특이하네. 네. 연하에다가 맥크리를 닮고 정말 로맨티스트. 연한데 맥크리를 닮아? 목소리도 맥크리 닮아야 되고? 네네 구해주려고요. 뭔 소리예요? 환상 속에서나 찾으세요 그런 사람은. 야 정도가 있어야지. 뭘 바라는 거야 저 사람은. 겜병. 저희 시작 지점으로 와주실래요? 네. 정리해. 아 예. 예 콩지야 여기 상자가 있으니 파티가 끝나기 전까지 다 정리해오렴. 예 어머님. 이걸 받아주네. 저 재능을 발견했어요. 상자 쌓기의 재능. 완벽. 던지면 좋다. 뒤진다. 차곡차곡 쌓아라. 차곡차곡 완벽. 던지지 마라. 봤다 지금 던지는 거 봤다. 옮길 땐 던져도 돼요. 내로남불이야 뭐야. 솔님 아 그 뭐지 노래 중에 던던던던 던져. 아 미안해요. 아 내가 하면 왜 안 깨져?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오 상자도 은근 아크로바틱하게 잘 세워놓으셨네요. 그쵸. 잘했네 잘했어. 재능 있다니까요. 잘했구만. 자 이제 퇴근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드디어 퇴근이군요. 드디어 잔소리꾼한테서 벗어났겠구만. 뭐 임마? 아 이건 100%는 어? 무조건 넘고 한 103%? 많으면 104% 갈 것 같아요. 익셉셔널 100%는 일단 넘었죠. 자 공점. 103% 왜 안 나오지 나는? 너무 잘했다. 이게 원래 왜 나는 안 나오지? 이제 방장은 바로 보이는데 다른 분들은 좀 천천히 보여요.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이게 다 제 덕분입니다. 아 근데 가하씨가 확실히 청소 잘 해주셨어요. 그쵸. 처음에는 아, 진짜 이색적인 녀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적응을 하니까 이제 본 실력이 발휘가 되는 거죠. 가하씨 어땠어요? 오늘 청소한 소감 간단히 얘기해 주시죠. 일단 처음에는 이게 뭐 그지 같은 게임이지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저희 방 청소하는 거는 재미가 없는데 아 확실히 이건 재밌네. 강아씨 진짜 방. 네. 한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그것보다 재밌네요. 아 뭐해. 집어서 여기 넣어요. 너 저기요? 야. 짠. 이게 미쳤나? 죽어. 아이 사장님 신고합니다. 청소도 다 끝났는데 이제 뭐 죽든 말든 상관 안 해 난. 악덕 사장. 오늘 이 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뭔마? 여기가 이제 퇴근 아. 문입니다. 아 사장님 고생하셨고 최저 시급은 꼭 챙겨주세요. 빨리 나가. 아 이거 신고합니다 노동청에. 나가! 아 사장님! 내 이런 거 값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아이고 퇴근했다! 끝났다. 자 가와씨와 함께 진행한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 오늘도 무사히 잘
마무리가 되었네요. 아, 힘들다. 가와씨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렸고 다음에 아유, 또 기회가 되면은 같이 놉시다. 아 좋습니다. 언제든지 불러만 주시면은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너무 많이 하셨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가와씨 많이 사랑해주시고 재밌으셨다면은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